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조씨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씨의 토템은요, 이게 말을 달리는 마구, 말과 마구 같이 붙어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달릴 줄자가 붙어 있죠. 이게 조씨의 시조 조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조보가 바로 이 주나라 모광의 말을 몰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 말의 명수죠. 예. 조나라가 이게 그 장평대전에서 진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도 수많은 말들이 동원됐어요. 자, 우리나라 조씨의 인구는요, 약 106만 명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본가는 한양, 함안, 풍양, 옥천, 배천, 임천 이렇게 돼 있고요. 한양 조씨의 시조는 고려 중엽의 조지수라는 분이고요. 본관이 한양이라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선이 개국할 때 한양으로 이동했다는 설이 있고요. 또 고려 왕이 남경을 하사한 후에 땅 이름을 한양으로 했다 이런 설 등이 있어요. 근데 고려 시대에는 한양이라고 부르질 않았으니까요. 어찌 됐건 이제 땅 이름과 관련해서 여러 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원의 조씨들도 이 양주 있죠, 양주 이 한양 있어요, 한양. 이게 바로 조씨들 군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양이라는 것이 그 조선시대의 한양이 아니고요. 조선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한양 조씨들이 들어온 걸로 보여요. 그때 중원에서 이 한양이란 지명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한 시대에 이미 한반도에 이주한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기원 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한양 조씨가 중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원에서 이주해온 성씨라는 걸알수 있어요. 함안 조씨는 당나라 절강성에서 기여한 조정이라는 분이 시조라고 합니다. 이 왕건이 조정을 조자룡에 비유했다고 해요. 풍양 조씨는 남양주 진건이 본관이고요. 옥천 조씨는 마한 시대의 전북 순창입니다. 배천 조씨, 임천 조씨는 중원의 북송 황제 조강윤이 시조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씨의 기원은요,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신라 말 이전의 기원을 추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조씨는요, 영성이었어요, 영성. 동이족 영성. 그러니까 주모광 때 조보죠. 이 조자가요, 이게 조씨들 조자가 아니고, 만들 조자입니다. 이 조보라는 분이 조씨의 시조이시죠. 중원 북방의 기마민족이었어요, 조씨들은. 송나라 때 백과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4년 현재 총 인구는요, 약 2670만 명으로 백과성 8위에 달하는 대성입니다, 대성. 조씨 발원지는요, 중원의 산서성이에요, 산서성. 조나라가 거기 있었죠, 산서성. 조씨 군망은요, 천수. 이 천수를 한양군이라고 하기도 해요. 한양 조씨들이 바로 이 천수에서 온 거예요. 탁군, 하비, 남양, 영천, 이런 곳이 조씨들의 중국 내에 군망이라는 건 한국의 본가랑 비슷한 겁니다.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조씨는 영성이에요, 원래 영성. 요순 임금 때 순임금이 전욱 임금의 손자인 백익한테 영성을 하사하죠. 백익이 바로 이게 조수를 잘 길렀어요. 특히 말을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하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은 사실 조씨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익한테 자기 요성 딸을 시집을 보내죠.
주모광이 이제 백이계의 후손인 조보가 아주 말을 잘 몰았어요. 그래서 조시성을 하살합니다. 말을 잘 모른다라는 토템인 거예요. 조시는 말을 잘 모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성씨예요. 사기 조세가에 있는 그와 관련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마, 기, 이 천리마들이에요. 기와 노기를 그 주모가에게 이제 바친 조보가요. 이름이 널리 알려집니다. 중원에서. 그리고 조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진헌공을 섬겼고요. 조숙의 아들 조채의 이제 유업을 계승하죠. 조채가 진문공을 폐자의 반열에 오르게 한 공신입니다. 주모광에게 그 천리마들을 바친 조보의 그 공을 따서 그 이제 조시라는 성을 하사했다는 겁니다. 조보는 중원사상 가장 유명한 말몰이꾼이었어요. 말을 아주 잘 몰았어요. 조씨들은 북방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주모광이 군륜산에서 이제 탈인 분지 그 타클라마칸 사막에 위치한 군륜산에서 이게 소왕무와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 주나라는 서역 사람들입니다. 소왕무와 놀다가 돌아오는 걸 잊어버리는 사이에 이게 그 서원왕이 서씨의 그 서원왕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주나라 왕실을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동이족 서원왕이죠. 유명한 왕입니다. 서원왕이 그 주 왕실을 그 반으로 나눠버리죠. 이때 조보가 이제 천리마를 이끌고 호경에 복귀해가지고 서원왕의 반란을 평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사기 진봉기에는 조보가 마찰을 잘 몰았다. 그래서 총애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 올려, 화류, 녹이라고 하는 네 마리 말을 얻었는데 서쪽으로 이제 순행을 떠나서는 놀다가 돌아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동이족이었던 서원왕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보가 주모광을 위해서 수레를 몰아갖고 아주 오래도록 말을 달려서 주나라로 돌아오는데 하루에 천리씩 달렸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난을 평정했다고 하는데 모광이 이제 조성을 조보에게 이제 봉하니까 이제 조보의 가족들이 이때부터 조씨라 했다라는 거예요. 조나라는 삼진에서 건국된 나라 중에 하나죠. 조체가요, 원래 그 문왕이었던 중의를 따라다녀서 19년간 이제 유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를 진문공으로 옹립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측근이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진문공이 춘추시대에 이제 그 두 번째로 패자 반열에 오릅니다. 이때 조체가 공로가 아주 컸어요. 그래서 조씨들이 이제 이때부터 진나라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5세기경에 조씨들이 위씨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래서 조나라가 건국되는 거예요. 사기 조세가에는 지백과 한씨와 위씨 세 나라가 진양을 1년 넘게 공격하다가 분수에 물을 끓어 성을 잠기게 해요. 그래서 조양자가 두려워가지고 한밤중에 재상 장맹동을 보내가지고 비밀리에 한씨와 위씨에게 이제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씨와 위씨가 모의를 해가지고요. 3월 병술일에 세 나라가 이 반대로 지씨를 멸망시키고 그 진나라 땅을 세 가문이 나눠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삼진이라고 불러요. 그 삼진 중에 하나가 바로 조나라였던 겁니다. 조적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주유열왕의 인가를 받아 제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이조 삼가가 진나라를 삼분했다라고 합니다. 이 조나라가 바로 이렇게 그 여기가 진양이에요. 진양. 진양에 여기가 조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이게 한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중산구, 여기가 중산구이죠. 이쪽, 그러니까 조나라는 이렇게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한나라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위나라가 이렇게 위치한 겁니다. 이게 원래는 그 다 이게 이 진나라였어요. 이 진나라, 이 진나라였는데 이게 이제 세수로 쪼개진 겁니다. 조나라의 이 문영왕 때 결국은 이 중산국을 거의 멸망 직전으로 몰고 가죠. 그때가 최전성기였어요, 조나라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문영왕이 죽고 2년 후에 이제 중산국을 멸망시킵니다. 200 BC 296년입니다, 그때가. 그런데 조나라가요, 이제 그 장평대전에서 이제 그 25만 명이 자그마치 사망을 하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전쟁에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진소왕의 이제 그 이 장수였던 이제 백기죠, 백기. 백기에게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원래 진소왕 45년에요. 이때가 이제 BC 262년이에요. 그러니까 중산국을 멸망시킨 이후죠. 그러니까 조나라가 이렇게 여기 위치하고 있었어요. 물론 요 북쪽까지도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제 진양이 중심이고요. 한단이 수도였어요. 여기까지가 다 조나라 땅이 됩니다. 여기가 원래 중산국이었는데 중산국을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연나라가 이제 조선 요동을 그 몰아내고 이쪽에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그 위나라 수도는 대량이었어요. 그때 이제 진나라가 여기에 이쪽에 위치하고 있던 이 한나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상당군을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나라가 이렇게 그냥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가 양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나라가 이제 이쪽 상당구 쪽 지역, 이쪽 지역을 이제 진나라에 주기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이 상당 백성들이 아, 우리는 이 진나라에 절대 합류되기 싫다, 합병되기 싫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게 조나라에 합병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민심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조나라에서는 이거를 받으면 안 되는데 얼씨구나 하고 받아버린 거예요. 조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진나라는 뭐야, 전쟁은 우리가 했고 먹기는 조나라가 먹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평으로 이제 진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와 조나라 간에 이제 장평 대전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제 상당군 백성들이 이제 여기 이제 상당군이 이쪽 있잖아요. 상당군 백성들이 이제 이쪽으로 조나라로 이제 합류를 해버리니까 이제 진나라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장평까지 이제 진격을 해버린 거예요. 장평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태행산맥이고요. 여기가 한단이고. 여기가 이제 조나라가 이제 수도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 여기다가 이제 장평에 이제 진지를 잘 구축을 했어요. 연파라고 하는 이제 그 노장인데 이제 수비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3년간이나 총사령관으로서 장평을 수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가 막강한 나라였는데 조나라의 이제 장수가 아주 유능한 장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장평에서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비 위주 전략을 펼친 것이죠. 근데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대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나라나 조나라 모두가 다 이제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사람이
사느냐 이제 못 사느냐 이 지경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는 누가 더 인내심이 있느냐 이제 이 싸움이 된 건데 이때 조나라의 그 효성왕이라고 어린 왕이 이제 그 등극을 해요. 이 효성왕은 이제 참을성이 없어진 거예요. 왜 속절속결로 전쟁을 끝내지 않느냐? 근데 이제 진수왕도 이제 막 식량이 없어가지고 식량을 구하러 여기저기 이제 막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이때 차라리 굶어 죽느니 속전속결 해가지고 끝장내자 그래가지고 아주 그 어린 조갈이라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이 청년입니다. 그냥 그 군사 이제 뭐 선자병법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책만 읽었던 그런 친구를 총사로 교체를 해요. 얘는 무조건 돌격하자 뭐 이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효성왕이 그 말 믿고는 그냥 총사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연판은 그러니까 잘 막고 있다가 막판에 그냥 교체되면서요. 결국 이제 장평대전에서 이제 그 조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25만 명이 이미 죽었고요. 여기서 이제 조가리가 총사가 되면서 이제 저녁에 몰래 총사가 이제 교체된 걸 알고는 이제 진나라에서 백기 하여금 이제 총사를 맡깁니다. 진나라에서. 이 백기가 이제 이 조가리가 이쪽에 이제 맡고 있는데 몰래 이렇게 이제 말을 타고 이쪽으로 장평 쪽으로 이렇게 해서 포위를 합니다. 밤에. 다 이쪽으로도 이제 물러가겠죠. 그러니까 조가리는 여기서 이제 진나라와 맞서겠다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기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진소왕 때 이게 그 초나라 수도도 점령을 할 정도였고요. 아주 그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한 그 장수였는데 이제 백기가 그 후방에 있다라고 안심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몰래 상장군을 임명을 해갖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요 조가리가 강을 건너서 이제 이렇게 진나라 진영으로 돌격을 해 옵니다. 그러니까 백기가 이제 슥 피해가지고 사방에서 포위를 하는 거야. 그래서 46일간 조갈 군대를 이렇게 뺑돌을 쐈어요. 이렇게 포위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나라는 이미 25만이 죽었고요. 진나라도 20만이나 죽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갈의 군대가 20만 명이 항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백기는 이제 진소왕이 명령 내리기만 기다리고 있죠. 근데 진소왕은 이게 조서를 내리는데 백지로 보내, 백지. 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백기는 지금 그 대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도 없는데 20만 명이 항복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고 왕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왕이 백지 이제 그 조서를 내리니까 아 이게 다 죽이란 소리구나. 그렇게 해갖고 이제 결국은 이제 안심을 시켜서요 그 계곡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 계곡에다가 20만 명을 생매장 시켜버립니다. 예, 조나라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젊은 그 병사들이 20만 명이 생매장 당하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씨들의 엄청난 슬픈 사연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기전 222년에 조나라가 멸망하고요. 조씨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때 조씨들이 한반도로도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조씨의 득성시조 조보는요, 영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익의 후대 비렴의 사세손이고요. 천하 조씨는 모두 조보의 후손이다 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조씨는 주나라를 떠나 진나라에 가서 창성을 했어요. 조나라가 멸망할 때 조씨는 이미 조성과 경,
진양, 대한단 등에 널리 분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서성, 하북성, 하남성, 산동성에 조씨가 있었던 거죠. 조문영왕 때 중상국을 정복하는 등 영역을 대폭 늘립니다. 그리고 진시황은 이제 조나라를 멸망시키고 조가를 서용으로 보내요. 그래서 조씨들이 감숙성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조가의 아들인 조공보의 후손들이 천수, 지금의 감숙성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죠. 조왕은 호북 방현으로 유배돼가지고요. 호북에서도 조씨들이 이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